지금부터 OT의 백미 서로 친해지길 바래를 해볼 건데요. 아, 저 사실 OT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저도 네. 안 가봐서 처음 봤어요 오늘. 형, 저 이제 졸업했어요. 야, 정말 부럽다. 네. 왜 뭐? 형 OT 해보셨어요? 난 갔다 왔지. 아, 와, 정말 부럽다. 아이, 정말 고맙다. 네, 누가 더 부러운 건지는 나중에. 네. 자, 침묵을 위한 게임 시간인데요. 모든 게임이 두뇌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팀을 나눠봤는데요. 네.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죠? 젊은 팀, 늙은 팀 아닙니까? 아니 뭔 젊은 팀, 늙은 팀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요 밑에 네, 화면이 네. 나갈 거예요. 네. 조그맣게 PIP가 정확히 네. 보이시죠?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는가? 저게 네. 사실 약 1시간 전 영상입니다. 네. 바로 1시간 전 영상인데 이거 운명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왼쪽과 오른쪽에 팀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팀을 나누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늘 팀 젊 팀. 저희가 뭐 생일 순서대로 앉은 거 아닌가요, 사실? 야, 너 26 안 될 것 같아? 너도 26살 다 돼. 그럼 제가 26 태형 몇 살인 줄 알아요? 아무래도 네네 뭐? 이게 아, 그래요.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칙과 상품 없나요? 뭐? 벌칙 상품 있습니다. 어 있어요? 네 일단 벌칙은 각 팀에서 두 개씩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제작진에서 적은 벌칙 그리고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 총 여섯 가지의 벌칙을 만들게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점수 최종 합계가 낮은 팀이 벌칙을 받게 돼요. 네. 반면에 상품은 각 게임마다 이긴 팀이 저 앞에 있는 네. 선물판! This is for you. Yeah, this is for you. Yeah. 역시 I don't care English과 다르네요. 선물의 준비가 되어 있다. 선물을 하나씩 뜯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받아가면 돼요? 네, 바로 받아가세요. 벌칙 쓰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벌칙, 그럼 벌칙 지금 벌칙 한번 써볼까요? 벌칙, 야, 벌칙 있던데. 아, 벌칙 뭐 쓰지? 야, 나 벌칙 벌써 생각해놓은 거 진짜? 나도 생각해놓은 거 역시 올드보이 팀. 그래. 아니, 브레인 팀이라고 해줘. 아, 그래? 자, 벌칙 누가 지금 생각했어요? 아, 생각했지. 너. 네, 과연 아,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천재 브레인 진짜. 예. Yeah. 아, 진짜 천재 브레인. 진짜. 역시 여러분 나이 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진영이. 야, 이거 봉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두 개 정도 아닌가요? 두 개 더 있어. 네. 자. 네. 왜요? 뭐. 등점 빌려 주시겠습니까? 아, 예. 하나 뭐. 자, 이 선물이 보니까 제가 아까 봤거든요. 아, 거기 선물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 이게 제가 갖고 싶은 것도 몇 개 있어요. 어, 그래서 님들이 못 뽑으시면 제가 갖고 그랬어요. 선물이 약간 저는 기대했었거든요. 아, 진짜 형이 가지면 진짜 대박일 거 하나 있어요. 이건 꼭 민윤기 형 줘야 된다. 현찰이야? 아, 정말 진짜 선물이다. 네. 네. 뭐 윤경이 갖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국이가 굉장히 좋아할 선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호비가 굉장히 좋아할 선물도 아 정말요? 네. 있습니다. 아 미로 대박. 아 미로니. 아 진짜. 왜 뻗쳐. 뭐 하는 거야 지금? 뻗쳐 야. 지금 신성한 컴백. 자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자 다 썼나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잔인한. 정말 벌칙 준비됐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부메랑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그렇죠. 야 근데 그거 생각 못했네. 벌칙은 돌아오는 거야. 자 확률은 어차피 같습니다. 맞습니다. 벌칙이 안 걸리시길 빌겠고요. 아 전 네이버의 벌칙 궁금하네요. 네이버? 글쎄요 뭐 V앱 많이 하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어. 아, 그게 아, 벌칙이죠? 상 아닌가요? 그거는? 상이죠. 네, 네이버와 함께하면 뭐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걸 쓸지 궁금한데요. 네. 자, 네네. 이거 아까 진짜 벌칙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죄송합니다. 아, 준비가 덜 됐네. I don't care English과 설마 영어로 쓰는 거 아니죠? I don't care English과. 네. Yes. 자, 됐나요? 네, 됐습니다. 가져다 주시고요. 아, 네, 뭐 너무 잘생겨서 지금 네. 네, 뭐 보기만 해도 웃겨요. 네, 여러분들 역시 투샷 네. 거의 두시고요. 자, 이제 코너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첫 코너 뭡니까? 아, 네, 방탄소년단 곡으로 네. B.I.N.G.O. B.I.N.G.O. 외친듯이 춤추 네. 방탄소년단 노래로 5 곱하기 5 25칸 빙고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곡 중에서 25개를 골라서 먼저 5줄을 완성하는 팀이 승리. 빠른 진행을 위해 리스트는 사전에 작성. 와. 그렇죠. 우리 각자 곡 써놨죠? 한번 가서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써놨습니다. 몰랐는데 잘생긴 지민이 곡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희 좋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지 마세요. 다음에 상대편도 있어요. 자, 좋아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자 최첨자 이건 뭐야? 자 각자 걸 한 번씩 카메라에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네 이게 한 번 이거
박대. 자, 네.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아무튼 이런 네. 네. 이런 곡들을, �었고요. 네. 자. 자, 우리는 이런 곡들을 썼어요. 자, 한번. 자, 여기 되게 특별하게 이거는 아, 여기는 세로라고 저희 가로를 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고 파괴입니다. 약간 중요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5대 5와 5.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아니, 어쨌든 이쪽은 가로로 보고 여기는 세로로 보면 되죠. 아, 근데 그럴 것 같은데. 길게 봐야 돼요. 자, 이긴 팀은 3점. 그리고 진 팀은 1점을 맞습니다.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우리 호비와 우리 잘생긴 지민이 네. 한번 가위바위보해서 순서를 네. 정해보시죠. 나한테 맡겨도 되겠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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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팀의 되겠어. 대표 동선 지민이 네. 어, 네. 오늘 좋네요. 룸메 대결에서 네. 졌어. 네, 그럼 저희 바로 공개 바로 시작. 네, 자, 뒤져주시죠. 바로 불러보시죠. 네, 저희는 첫 번째 센터. 봄날 가겠습니다. 봄날! 저희도 센터였습니다. 아 진짜? 아, 역시. 아, 역시.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아, 방탄은 일심동체네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봄날 알콩글라미야. 이거 꽃표는 좋지 않습니다. 꽃표라고 하나요? 어디 보라고요? 색칠 하죠. 엑스표라고 하나요? 우리 꽃표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꽃표 좋지 않습니다. 저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요. 네. 자, 했나요? 네, 저희는 다음 팀! 저희는 저희의 두 번째 앨범 타이틀이었죠. N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N아!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 섭섭하죠. 야, 한명 더. 더 할까요? 네, 하세요. 저는 야, 이건 진짜 똑같아. 뭐야? 스킨. What? One night in a strange city. 이게 뭔가요? 스킨 있었어요. 스킨. 이런 스킷이 있었어요. One night in a strange city. 있어요? 있어요? 있죠. 어떤 스킷이죠? 어디 생각하세요? 어떤 스킷이죠? One night in a strange city. 이게 아마 저희가 그 호텔에서 녹음을 했던 아, 그 스킷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던 거예요. 맞아요. 지금 세줄이군요. 자, 지금 가시죠. 다음 팀 저 얼마나 했으면 유튜브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는 족족 그렇게 이쪽 버렸어요. 등골. 자, 네 저희는 등골 브레이크. 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바로 등골 브레이크. 야, 어디 세가 어디 간판이야? 내가 아, 간파하고 있어. 내가 하기 전에 다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형들을 간파한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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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타.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 이거 진짜 안 들어야지. 이거부터? 네. 저는 스킨 소울메이트 가겠습니다.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소울메이트야? 뭐야? 아, 나도 몰라. 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있어? 좋겠네. 정말 좋겠다. 아, 진짜. 다음은 저희 이제 스킷. 아, 스킷 또 있어. 아, 인트로 투쿨 버스쿨로 하겠습니다. 인트로 투쿨 인트로 없어요. 아하! 잠깐만, 잠깐만, 이쪽 하나 남았어요. 중간 결과. 이쪽 하나 남았고, 이쪽은. 저희도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네. 아, 저희는. 다섯 줄 완성시킨 거 아니니까 아직 네 줄이나 남았어요. 저희는 불타오르네. 어, 불타오르네. 좋아요! 저희는 한 줄 완성입니다. 네, 한 줄 완성시켰습니다, 저희는. 완성해요. 자, 한 줄 완성했고요. 네. 그 다음, 자, 빠른. 네, 저희 나투대로 가겠습니다. 나투대. 야, 이쪽도 빨라. 이쪽 괜찮아. 자, 우리 레프트 팀 인트로드 그러니까 아니 뭘 쓰고도 무슨 노래인지 몰라. 아, 네, 제 인터루드 뭐 해야 뭐 해? 있다 우리 있다. 아, 좀 뭐 생각하니 어차피 상관없어. 빠르게 하기 필요하다. 우리가 더 나아. 그래 좋아. 자, 다음. 네, 저희는 스킷 익스펙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스킷 익스펙테이션은 또 뭔가요?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네, 스킷 익스펙테이션 없습니다. 저희는 자, 우리 한 줄이에요. 아, 자, 네, 잠시만요. 저희 두 줄이에요, 이제. 네. 네. 저는 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팬분들과 함께하는 둘, 셋. 있죠? 오, 야. 둘, 셋 있죠? 부럽네요. 둘, 셋 없는 너무 좋다. 이도 아니면? 이야. 자, 다음. 아, 정말 수준 높다. 네. 저희인가요, 이제? 저희는 이번에. 이거 하지 마. 저희는 이번에 Save Me로 하겠습니다. Save me. 그렇지, 우리가 하려는 거 우리가 각자를 잘 잤다니까. 사람 다 똑같다니까. 생각하는 건 조금만 빠르지. 그럼 저희는 피땀 눈물 갈게요. 피땀 눈물. 예스. 마지막 눈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몇 줄인가요? 두 줄입니다. 우리는 세 줄이니까. 세 줄. 자, 지금 막상 막하여. 우리 이제 하면 되죠, 우리.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 마다 좀 나오고 있어. 맞아, 이거 해야 돼. 굉장히 우리 저희 렛미노 하겠습니다. 렛미노.
레미노 없어요. 아, 나이스. 당신이 쓴 곡이잖아요, 슈가 형 씨. 레미노. 아니, 그래 이런 건 상관이 아니야. 아, 그래요? 좋은 곡인데. 야, 우리 로스트 가겠습니다. 로스트. 로스트 있죠? 로스트. 로스트 있죠? 우리 좀 잘 썼는데. 지금 몇 줄이죠? 세 줄입니다. 세 줄 아직 세 줄. 네, 저희 런 하겠습니다. 자, 네 줄입니다. 이쪽 네 줄이에요. 이쪽 네 줄이에요. 런 없어요. 런 없어요. 런 없어요. 우리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레프트 팀 윙입니다, 지금. 네, 지게 그냥, 생겼어요. 먼저 시작해. 아, 이거 뭐 우리가 이기겠구만 이거. 이거. 자. 아, 이거. Please see here. 그게 네? 노래예요? 여기 봐. 아, 여기 봤어. 오! 오! 자. 이야, 이야 이거 인식과. 이야. 그래서 들어가.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쪽도 영어로 가세요. 자, 저희는 네. 저희는 아, 우리 막내 개인곡이었죠. 비긴 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거 넣자고 했잖아. 이 무지한 친구들아. 야, 우리는 뭐 어웨이크. 그곳에서 네 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웨이크. 네. 저희 어웨이크. 어웨이크. 아, 전혀 어웨이크 전혀.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마무리로 또 이게 또 방탄의 또 어마어마한 곡이었죠. 방탄소년단 짐 내 개인곡 라이로 하겠습니다. 라. 라이. 다섯 줄인가요? 끝났습니다. 아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이쪽이 되게 잘 썼네. 아니 이쪽 뭐 아까까지 저희가 형들 간파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뒤씨 잠깐만. 이거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망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길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망한 거 바다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줄로 깔끔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안 깔끔해 보여요. 형님들 저희에게는 방탄소년단 제일의 똥손 지민이 있지만 최고의 행운의 응? 멤버 정국이가 있어. 선물이 뭔가요? 어떡하라고. 선물 자, 이제 선물을 뽑을 거예요. 네. 자, 일단 라이스 팀 3점. 네. 아, 레프트 팀 1점을 갖게 됩니다. 이야, 자, 1점. 선물! 누가 뽑을 건가요? 동선은 저리 가시고요. 네. 비가 뽑아주세요. 과연! 아! 슈가 크리스텐드! 이야! 3점! 이거 내 처방에 있는데 뭐! 좋아! 야, 누가 썼어?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뽑아온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야, 심지어 이거 언제 쪽 거냐, 이게. 한쪽 파야. 아, 심지어 두 개야. 아, 저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야, 제가 공격할게요. 세 개 아니에요, 세 개?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개예요. 제가 공격합니다. 이거. 신났어. 제가 이거. 아, 정말 소름 돋는다. 내가 이거 받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럼 하나는. 지금 잘했다. 하나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 형, 저 예전. 이왕. 예전. 제가 한창 양꼬치 빠져가지고 살쪘을 때. 그때 사진이라. 네. 요거는 요번 패미팅 때. 형, 저 이왕 받는 거 저는 옛날 거 살찐 걸로 주세요. 이거 두 개예요. 네, 저 가위바위보 살... 해서. 진짜 진짜 좋죠. 야, 그러면 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가지게 하자. 그래. 아, 좋다. 가위바위보. 네. 하자, 진 사람. 자, 너네 둘이 해. 이제 얘는 가신대.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싸. 자, 아, 아이고 부럽다. 아, 자, 너무 부럽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라이트 팀 3점, 네, 네. 앞서 1점 갖고 가고요. 네. 자, 다음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은 카메라 캐치 게임. 카메라 캐치 게임. 그게 뭔가요? 이게 바로 저희 회사 어떤 직원분이 발명하신 정말 엄청난 게임입니다. 옆에서 던지는 어떤 특정한 물체를 카메라로 캐치해서 원샷 원킬로 바로 찍어버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관건은 이 사진, 이 단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잘 찍혔는가. 네. 얼마나 잘 찍혔는가. 하지만 이 잘 찍혔다는 느낌이 굉장히 표현의 애매함이 가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잘 찍혔다는 게 과연 예술적으로 잘 찍힌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단 한 번에 던지는 물체에 포커스를 잘 잡아서 기술적으로 잘 찍힌 건지. 기술 점수, 예술 점수 마치 평창 올림픽처럼 그렇게 어떤 어디냐 심사 기준을 주냐 바로 그게 심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야. 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MC 진짜 잘한다. 네. 그래서 한 명이 던지고 한 명이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600이 4, 두 명이 남죠? 네. 그럼 그 한 명은 저와 같이 함께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명이니까 어쨌든 2대1로 나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승리팀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야. 네. 자, 잘 찍어야 돼. 네, 우리 혹시 다 정했죠? 네네, 정했죠. 네, 네, 네. 정해 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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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전과를 했었어요. 제가 원래 사진학과였습니다. 아, 사진학과. 네. 아. 제가 또 하나의 이제 C모델 사진학과. 제가 홈페이지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옛날에 혹시 슈가이 사진이라고 슈시 그거입니다. 그거 폐지된지 꽤 됐지 않나요? 그거죠 아니에요? 아니요, 레스트예요. 아, 레스트. 오래 쉬고 감독 레스트. 혹시 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네. 뭘로 찍나요? 뭐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핸드폰이에요? 아이고. 자, 이 물체를 한번 뽑아볼게요. 아, 뽑아야 되나? 그래. 던지는 사람을 뽑읍시다. 그렇죠. 물건을 뭘 그래. 던지자. 던지는 사람이 내가 던진 사람. 제가 던진 사람이니까. 먼저 뽑으시고. 자, 뽑았습니다. 다음 정국이. 제가 또 금손이죠.
아 진짜요? 굉장히 겸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괜히 괜히 황금 막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괜히 황금 막내가 아닙니다. 공개면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하면 안 돼요. 아 맞아. 그리고 저와 함께 그 같이 그 평가하시는 분들 있죠. 한 명 한 분씩. 네. 뒤로 돌아주시고 자 어디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할게요.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프트 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찍고 공개하고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형 그 짝에 그 맞춘 사람 누구예요? 저입니다. 여기 카메라에 이쪽으로 오셔야죠. 형님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자. 야 이거 좀 심했다. 제가 자. 일단 있어봐. 이거를 사진 찍고 공개 사진 보여주면 안 되지 일단. 네, 그렇죠. 한 번 보여줘야지. 네. 왜냐면 야. 자 이거 한 장밖에 못 찍어요. 오 야 이거 야 좋다. 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야 우리 심했다. 자 난 제이홉이 던지고. 난 진짜 좋아. 자 슈가가 슈가형이 찍겠습니다. 어디로 던지니? 어디로 던지니? 자 여기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잘 찍어줘야 돼요. 야 이렇게 던지. 야 좀 들어와. 높게 높게. 야 너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냐? 정구아. 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허리 아파하게 진행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자, 당하겠네, 이거. 준비됐어요, 재엽씨? 네. 자, 한, 딱 한 장만 찍는 건가요?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장. 네. 자, 하나, 둘, 셋. 아이야! 자, 하나. 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잘상 소리가 안 나는데. 자, 하나. 아, 우리 보이면 안 돼. 네,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 팀, 라이트 팀 나와주세요. 우리 지민이와 정국이. 그쵸. 정국씨가 던지고 지민씨가. 아, 지민씨가 던지나? 제가 던집니다. 네. 아니. 휴대폰 주세요. 자, 정국씨가. 아니. 스튜디오도 너무. 그니까. 아이고. 찍어야 돼, 찍어야 돼. 네, 보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정하지 마세요. 자, 원샷 원킬입니다. 자. 자. 카메라. 카메라 잠시만요. 아, 진짜 너무. 카메라 찍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자,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팡, 리팡.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자, 아, 이거 진짜 완벽합니다. 와, 자, 끝났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네. 우리 세 명이서 이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더 잘 나왔지? 아, 휴대폰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이걸 어떤 사진이 잘 나왔냐를 찍는 거. 그렇죠. 그죠? 어, 사진 어디지? 이게 뭘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휴대폰 이럴 수 그쵸. 있어요? 휴대폰. 하나 더 어디? 예, 이거. 명탐정 비난이라고. 첫 번째 명탐정 비난.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자, 잠깐만요. 폰에 남준이 형 사진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아, 자, 잠깐만요. 자, 우리 판정단. 예, 예술성입니다. 비씨. 비씨.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도대체 뭐가 날라온 겁니까? 형광등 던진 건가요? 뭐가 있는 거야? 뭐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앞에 보이셔야죠. 자, 네. 첫 번째 사진이에요. 네.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 그냥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 보이시면. 천장을 던진 거예요. 제가 그냥 뭐 벽을 찍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예술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나름 구도가 괜찮지 않나? 아, 예술적인... 아! 어 뭐야? 어 이건 뭐 정국이를 찍은 건가요? 아 요거구나. 요거. 오, 아 신발. 우와. 자, 여러분. 바로 두 번째 사진, 이 정국이 딱 찍는 거 보니까 정국이 사진. 자,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어떤 게 더 미적으로 더 솔직히 아름답고. 저는 아 조용히 하세요. 이 미적 감각 없는 친구들아. 제가 이 좀 예술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예요. 아, 그 먹는 무요? 아니요, 아. 아무것도 없다의 무예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시면서 네, 얘기를 해보시죠. 뭔가 있는 것보다는 역시 아무것도 없는 아, 무 무아지경. 네. 그 혹시 불교세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로. 네. 무인 상태가 굉장히 저는 어차피 인상 깊어가지고 인수로 간다. 인수로 간다. 혹시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뭔지 아십니까? 무뚝뚝. 아, 네. 점수였다, 오늘. 네. 예술 점수. 아, 예술 점수. 네. 저는 예술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 뭐, 좋아요. 뭐, 조명 찍는 거. 네. 하지만 이 약간 사람이 이렇게 하는 원초적 본능과. 피땀 눈물인가요? 그쵸. 여러분, 이게 피땀 눈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자기 생각이니까. 네. 이거는 상대방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그림의 느낌이 다 달라져요. 이거는 그거 영어로 가능해요. 라이언 맥글리. 네? 맥길리? 라이언 맥길리의 PC 보세요. 아, 사진 작가님의 네. 라이언 맥길리라고 아, 이제 그 사진 작가님이 있는데 네. 이 사진 작가님은 이제 약간 그 아름다운 배경에 맥길리 사진이랑 전혀 다르잖아. 어? 신발 광고 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푸마예요? 네. 아, 이거는 자 푸마 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이게 뭘 어떻게
어떻게 알고 그죠? 있는데. 사실 쿠마는 다 이기거든요. 제가 이 힘을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자, 솔직히 자, 이제 랩몬스터만이 남아있죠. 랩몬이 다들 일단 앉아서 네. 제 마지막 제가 한번 이제 네. 찍은 사람의 이제 네. 이야기를 네. 들어보아야죠. 이제 원초자도 앉아야 되나요? 자 원초자래 평문자? 평가자? 아 예 아니 정 결론적으로 마지막 점수는 랩몬스터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최후의 변론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요 사진이죠? 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네. 이 공중에 신발이 떠 있고 원래 게임이 앞에 정국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정국.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렇죠. 본인 다 이야기한 거 본인 친 거예요? 아닙니다. 아, 네. 아니에요? 네, 부정행위 아닌가요? 반칙 아니에요, 저거? 제가 안 찍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약간 그 형들이라고 약간 동생들한테 그렇게 막 반말하시는. 네,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반칙인데. 자, 야, 그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네, 그래. 이게. 제가 뭘 찍은 거냐면 네. 이 공중에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안 찍었다면서요? 뭘 공중에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던지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야.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진으로서. 자, 우리 추가형과 네? 네. 호비 어떤 사진인가요? 이거는 네, 다시 한번 무뚝뚝 이게 뭐냐면 무뚝뚝 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정말 자세히 보시면 네. 네, 면봉이 있어요. 어. 여러분 면봉이 여기 있습니다. 면봉을 던지더라고. 근데 안 보이잖아요.